오늘 함께 하시는 이 상품은 우선 브랜드는 까사맘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까사맘이란 브랜드는 라이센스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방송할 때 라이센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럼 라이센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동 브러쉬 청소기라고는 돼 있지만 뭔가 청소를 하는데 뭐 사이즈라든지 그다음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욕실이나 화장실 이런 데 청소하기에 너무나 괜찮은 청소기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거는 사용설명서예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첫 번째로 뭘 많이 봤냐면, 이게 지금 무선이에요. 무선인데 배터리의 용량을 우선 봤어요. 배터리가 2600mAh입니다 이거는 뭐 핸디 청소기뿐만 아니라 큰 게 막 스틱형 청소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실 청소하는 그런 청소기들이 보통 26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아마 사용시간이 길어야 한 30-40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본체 자체가, 본체가 되게 작잖아요. 본체가 요만해요.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2600mAh의 그 배터리가 들어갔으니 사용시간이 얼마나 길겠냐는 거예요. 사용시간이 1시간 45분입니다 1시간 40분, 그 5분 떼고 1시간 40분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게 1단 청소라고 해도 1단과 2단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게 출력의 차이도 있지만 1단과 2단은 우리가 기아도 1단 기아 넣으면 속도는 낮지만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언덕 같은 데 지나갈 때도 뭔가 못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걸 1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2단은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빨리 돌린다는 거는 그만큼 같은 와트수를 그 소비할 때는 아무래도 파워가 살짝 줄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는 2단이 빠르지만 파워, 그러니까 토크 이런 면에서는 1단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본체입니다. 되게 좋아요. 이게 예전에는 이 윗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틱이니까 그냥 이렇게 잡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꺾어진 게 아니라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얘는 지금 꺾어지지 않았습니까? 꺾어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잡고 하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제가 앞쪽 가서 보여드리면, 이게 나사가, 우리가 보통 오른손 잡이잖아요. 오른손을 이렇게 잡으면 이 나사 구멍이 이쪽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제품 금형을 팔 때 좀 잘못 판 거예요. 이쪽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른손으로 잡는데 이쪽이 이렇게 돼버리면 요거는 좀 아쉬워요. 쓰는 데는 뭐 지장이 없죠. 그래서 요게 본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고, 여기 요거예요. 요게 전원 버튼입니다. 불이 들어오죠? 2단 멈추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충전 키트가 있어요. 충전 키트가 이겁니다. 이거 요 보이시나요? 이게 USB, 요즘에 충전기가, 요즘 충전기 잘 안 주잖아요. 핸드폰 사도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충전기에 끼시고 요 어댑터 있죠? 요 어댑터를 여기다 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딱 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은 제가 기억나기로 한 4-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게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요게 있습니다. 벌레가 몇 장? 4장. 아, 더워요. 근데 올해 여름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요 극세사벌레가 4장입니다. 4장이고 그 다음에 극세사벌레 팻 받을 뭐 낄 수 있는 뭐 요 패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브러쉬가 있는데, 브러쉬가요, 이게 평면의 브러쉬입니다. 평면 뭐 타일이나 대리석 바닥이나 그런 거 하실 때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요게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큰 브러쉬.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또 검은 게 있어요. 또 검은 걸 또 줘요. 이거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욕실 청소기는 대부분 다 요거 가지고는 화장실을 하고, 요거는 또 다른 데 용도가 있어요. 용도를 다들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두운 색깔을 좀 지저분한 데 쓰시고 밝은 색은 좀 이제 덜 청소하는 데 부분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검은 거, 하얀 거. 사이즈가 대소입니다. 대소. 요 틈새 브러쉬가 있어요. 틈새 브러쉬. 이 검은색에서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보이죠? 네. 그래서 요거가 흰색 틈새, 요게 검정 블랙 틈새 브러쉬입니다. 지금 브러쉬만 여기 브러쉬, 평면 브러쉬, 그 다음에 이거 검은 거, 이거 브러쉬, 이거 다 해서 6종이에요. 근데 6종을 다 드립니다. 6종을 다. 보세요. 이거 제가 박스 한번 치워서 보여드리는데, 이것만 해도 6종이에요. 이것만 해도 6종. 그 다음에 패드 이거 주죠. 그 다음에 이것도 주죠. 어댑터 이거 충전 케이블 주죠. 그 다음에 본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39,900원. 이거 진짜 좋은 가격이에요. 방송할 때도 엄청 얘기했는데 진짜 좋은 가격. 그래서 우선 한번 껴서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느낌으로 청소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근데 화면이 멀어서 잘 안 보일 거야. 그지? 그죠?
이런 느낌의 얘기가. 소리가 좀 달라지죠. 소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1단이에요 그리고 2단. 오, 빠르다.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약간 좀 넓은 바닥 있잖아요. 넓은 바닥 이렇게 타일이나 아니면 저기 뭐야 대리석 바닥 이런 데 청소하실 때. 근데 이런 청소기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건설 현장 가면은 이런 비슷한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럽형의 청소기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작게 축소해서 만들었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평면 브러쉬. 어떻게 쓰면 좋으냐면 차 그 문 열고 카니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발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청소하기 되게 좋을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뭐냐? 요거는 틈새 브러쉬. 이게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화장실이나 욕실 같은 데는 실리콘이 많은데 그런 실리콘 그런데 청소하기 이거만 하는 게 없거든요. 이거 그냥 탁 껴가지고 한번 쓱쓱쓱 지나가면 너무 좋고 거기다 이제 세제 뿌려놓으시고 하시면 되니까. 걸레 한번 돌아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위에 이렇게 끼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딱 껴요. 요거 딱 끼고 요런 느낌 있죠? 한번 돌려볼까요? 1단 2단. 이게 뭐 상품이 되게 뭐 어려운 상품은 아니에요. 어려운 상품은 아닌데 그래도 뭐라 그럴까?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시연이라고 해서 이제 시연을 통해서 데모스트레이션이죠. 네, 시연을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때 묻혀놓고 막 하는데 오늘 방송하는데 PD가 내려가가지고 이거 때 뭘로 만드느냐 물어보더라고. 요즘에는 그 때 만든 그 재료들 있죠. 그런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한 뭐 시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 다 넣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홈쇼핑이 그냥 허투루 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이런 상품입니다. 근데 이 상품이 이거 좀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매출이라는 게 항상 잘 나오진 않아요. 분명히 뭐 어렵게 나올 때도 있죠. 근데 그거를 좀 잘 판단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한 가지 아셨던 게 뭐냐면 수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유를 생각해.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그 100%는 누가 기준을 제시하냐? 홈사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개별 각각적인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뭉뚱그려진 무언가 그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평균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적된 걸 수도 있는데 홈쇼핑의 목표는 대부분 다 그래요. 누적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누적이 된 그 목표에 대한 반영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상품이 오늘 만약에 뭐 한 80점을 맞았다 그러면은 그 80점을 생각을 하고 100점 만점에 80점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20이 안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은 80을 했는데 얘가 80점을 맞았는데 그 80점이 만약 지난주에 했으면 120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음주에 하면 60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80점에 그 80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홈쇼핑의 그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절대평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평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상대평가로 많은 부분들을 바라보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상품이 희망적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상품의 퀄리티도 괜찮고 26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1시간 45분 쓰는데 39,900원이면 괜찮습니다.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전 누가 얘기해주는 거 잘 따라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좀 더 갖춰진 모습으로 오늘 말씀 주신 거 전 제가 해야 돼요. 전 다른 뭐 직원들이 없어서 다 제가 해야 돼. 뭐 BJ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혼자 하시잖아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도 뭐 이렇게 해보고 이게 금요일 저녁에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시간도 딱 픽스가 되면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